올해 6월 25일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주년이 된 날입니다. 현재는 아주 오래전 일이라 당시의 참혹함을 잊은 채 살고 있죠. 답심리 일동에서는 이런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병태 기자입니다. 답심리일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6.25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위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는 자리로 답심리일동 방위협의회가 마련한 겁니다. 애국 선열 때 대 그 희생, 또6.25 때6.25 참전 용사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정신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숭고한 뜻을 들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날 음식은 답심리일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더해 식사를 대접하며 참전 유공자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참된 일에 봉사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 전원의 뜻을 모아서 참전 유공자 용사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뿌듯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가 계속 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기원과 함께 열심히 같이 함께 봉사를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도 훌쩍 지났지만 그날을 회상하며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우는 참전 유공자들. 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가슴이 벅찬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방위협회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게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먹고 좋은 선물 받고 이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늘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위문품 전달과 함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내빈들도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참전 용사, 가족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6.25전쟁 휴전협정 65주년. 순국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추모하고 보훈의 참뜻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은 여전히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